자, 먼저 비교 파트, 내신 적중 10점 문제, 교재 118쪽입니다. 1번, 다음 중 비교국가 최상급의 형태가 어색한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exciting, exciting, excitingest 있단 건 없고요. 어떻게 된다? exciting? 그렇죠. more exciting, most excit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바르게 된 것들도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갈수록 거지가 되는 거야. 난 돈이 별로 없으면, I have little money. 5천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ittle money. 그랬더니, 1천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그랬어. 그랬더니, 500원 갖고 있는 애가, least money of you 한다 했죠. I have the least money. 내가 최소한의 돈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점점 갈수록 뚱뚱해집니다. 오케이. 서로 뚱뚱하다고 자랑합니다. 나 뚱뚱해. 그랬더니 I'm better than you. 그랬더니 of you. I'm the fastest. 내가 제일 뚱뚱해. 니들 중에서. 얘는 자모자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안전한 아니죠. 안전한 safe. 더 안전한 safer. 가장 안전한 safest. 그래서 E로 끝난 경우에 R, ST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3단 변신 가보겠습니다. 쉬운 easy, 더 쉬운 easier, 가장 쉬운 easiest. Y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꾼다는 규칙대로 했습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하나밖에 답이 없죠? 다른 거 집어넣어서 읽으면 My is taller than me. 나의 시스터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톨에 일단 than me의 뜻이 나보다 라는 뜻이니까 이 문장 자체가 원급 표현이다, 비교급 표현이다, 최상급 표현이다. 원급이다, 비교급이다, 최상급이다. 비교급이어야 되고 그러면 톨에 알맞는 비교급은 tall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강력한 힌트가 보이네요. In his class도 강력한 힌트죠. In his class의 뜻은 그에 반해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in his class. Alex가 가장 재미있는 학생이다. 어디에서? 그에 반해서. 예, 이거 풀어왔지? 어? 비교급 표현, 실전 문제. 풀어왔지? 설마 이것도 안 풀어오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2번, 3번. 하나는 비교급, 하나는 최상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양팔 저울에 몇 개를 비교하고 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고, 딱 봐도, 이거는 원이야, 비야, 최야. 비죠. 비교급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 다, 이거는 오렌지 모양이네요. 이건 오렌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페어죠. 페어가 뭡니까, 영어로? 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알맞은 표현,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heavier 원급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음 플러스 Y니까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오렌지가 배보다 더 무겁다. 됐습니까? 일단 요렇게 생긴 비교는 원하고 비밖에 없고 최는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저울이 수평이면 The orange is as the pear, the orange is as heavy as the pear 라고 해서 원급 비교를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예? 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엔 칩의 다양한 형태를 알맞은 거 집어넣으라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스마트에 알맞은 녀석을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예, 알맞은 거다 여러분들 풀어왔으니까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Bread,
as cheap as cookies at this bakery. 됐습니까? At this bake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된다? 빵이 싸다. 어디에서? 이 빵집에서. At this bakery에서는 이 빵집에서는 빵이 쿠키만큼 가격이 싸. 됐습니까? 자, where에 대한 대답하면 최상급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원급이나 비교급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헤이, 그 다음에 얘는 풀고 나서 는 하겠죠. 됐습니까? 헤이, 두 번째 문장 알맞은 거 넣고 읽어주면 Ellen isn't so smart as Harry. 뜻은 뭐니까? 엘렌은 해리만큼 똑똑하진 않다. 해리 is smarter than 엘렌. 오케이, 엘렌이 해리만큼 똑똑하지 않으면 해리가 엘렌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얘기 똑같은 거라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건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이거 as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있죠. as로 바꿔 쓸수 있고 so도 바꿔 쓸수 있다. 부정문일 땐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거나 또는 never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가 됐고요. 그럴 때는 as 대신에 so로 바꿔 쓸수 있지만 얘는 so로 바꿔 쓸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 문장 얘는 바꿔 쓸수안 되죠. not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 되고 원급만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6번. 아,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보이죠? 댄 마이크의 뜻은 마이크보다니까 이거는 이 문장 전체는 무슨 급?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비교급이죠. 그러면 일단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장 완성해서 읽으면 I English better than Mike.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완성시켜서 읽어봅시다. The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됐습니까? 예, 각각 문장 해석하면 내가 영어를 더잘 말한다. 마이크보다. 나 영어, 마이크보다 영어 더 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의 뜻은? 예, 이거 해석 안 됩니까? 레코드가 뭔데, 레코드? 레코드를 모른다, 레코드를. 아유, 너무 시키더라.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무슨 뜻이겠어요? 세계 기록을 세계에서 그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 세계 기록 최다 보유자입니다.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많은 세계 기록 갖고 있으면 그 남자가 많은 세계 기록 갖고 있으면 The man has 내 의도를 모르네 지금. The man has 물론 a lot of 되겠지만 The man has many world records겠죠. 어? 내가 지금 뭐를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many의 비교급 원급이 어떻게 된다? many, more, most다. 그리고 much도 마찬가지다. much more most다. 얘 원급은 뭐였어? 이 배라는 뭐의 원급으로 온 거야? 구세 원급 원 아, 구세 비교급으로 온 거죠. 그렇죠? I speak English good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 good이 아니고 뭐야? well의 비교급으로 온 거죠. I speak English well. 난 영어 잘한다.
근데 더 잘한다라고 하려니까 왜내 미국 거 better 했다고요? Well, better best고 good better best다. Many more most고 much more most다라는 거 6번 문제에서 불규칙이었죠. 오케이, 아픈이 있었죠. 아픈 ill, 이든 ill, worst였죠. 오케이, 7번. 어법상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올바른 건 2번이다. 다른 의견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틀렸던 얘기네. 1번은 누가 틀렸어? 뭐라고요? 누가 틀렸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비거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오케이, 빅 원급 이렇게 생겼고 자, 모, 자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이나 EST 해야 되겠죠.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bag. 그래서 어느 가방이 더 크대?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크다. 그러면 3번은 누가 틀렸어요? 해피어가 틀렸다? 그럼 해피어 말고 뭐 써야 돼? 해피스트 해야 되고, 그걸 알도록 해준 게 바로 누구? We are the happiest. 자, in the world는 크게 관계없다 그랬어. 원급이나 비교급 표현에서도 얼마든지 올수 있다 했습니다.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내 뜻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오케이, 4번. 바로 이거 치면 She is as famous as the singer. 하면 해석은 뭐고? 그녀는 그 가수만큼 유명하다. 이렇게 고쳐줘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She is more famous than the singer. 아니면 얘를 뭐로 고쳐줘든지. 이렇게 하면 그녀가 가수보다 더 유명하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둘중 하나, 빨간색 방법으로 고쳐주든 파란색 방법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오케이. Most high가 틀렸고요. 그래서 더 highest in the city.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저 건물이 가장 높아. In the city, 그 도시에서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야.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하이의 최상급이 틀렸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7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틀렸어? 맨이 틀렸다. 그럼 맨을 뭐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맨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거 몰랐습니까? 혹시 설마 이렇게 고치진 않았겠지? 이렇게? 엄마야? 아이고야. 자, 이걸 배운 문법이 뭐였어? One of, 자, 이렇게 얘기했죠. One of the book이야, one of the books야, one of the money야. 애 뜻이 뭐길래? 오케이. 그래서 one of 뒤에는 one of 자체가 뭐뭐 중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했죠. 거기에다가 최상급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애 뜻은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한 명이다. 역사상.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말 끝났어요, 내 말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문법 할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 밑줄진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고칠 필요 없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This is very large. It is What?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다. 다른 의견?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봅시다. So large is.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 없는데? Not 있어야 되는데, 없죠. 안 되고요. As large as the chocolate cake. 들어갈 수 있습니까? Larger than, 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It is larger than the chocolate cake.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어떻게 고쳐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Larger than이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죠. It is the largest the chocolate cake. 됩니까? 왜안 됩니까? large, 원급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급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상급 만들면 되겠습니까? 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다. It is the largest the chocolate c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능하죠? It is the largest chocolate cake.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왜안 되는데? 응? 이게 of all 일단 이렇게 하면 안돼 지금. 이거는 무슨 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대신 왔어? 피자 대신 왔고, 피자랑 초콜릿 케이크를 비교하고 있으면 혹시 양팔족을 생각 안 납니까? 어? 피자랑 초콜릿 케이크 몇 개를 비교하고 있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 양팔족을 생각 안 나십니까? 응? 그러면 무슨 급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이 자리는? 최상급 표현이 불가능하죠. 뭐 여기에 It is the largest than the chocolate cake 할래? 뭐 as the chocolate cake 할래? 뭐라 그래 도대체? 여기 아무것도 없이 더 초콜릿 케이크 그냥 어떻게 철퍼덕 붙어 있냐? 될 리가 없죠. 자, 고칠 필요 없습니까? 어때요? It is large the chocolate cake. 됩니까? 마찬가지죠. It is large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더 초콜릿 케이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어딨어? 이거는 마치 He is happy. The teacher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He is happy the teacher야. He is the happy teacher야.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한 게 어딨나? 누가 어떤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엇을 철퍼덕 붙여놨는데? 응? 될 리가? 고쳐줘야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건 이거다. 얘도 들어갈 수 있을 뻔 했는데 R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만약에 더 크다면. 그래서 이 피자가 매우 큰데 뭐만큼 크다? 초콜릿 케이크만큼 크다. 초콜릿 케이크가 엄청 큰 케이크가 있는데 와우 저만하네.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 피자 엄청 큰데 네 얼굴만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맞죠? 친구 보고 뭐라고 한 거야 방금? 대두라고 놀린 거죠.
됐습니까? 자, 친구 대두라고 한번 돌려보세요. 시작. 친구 대두라고 한번 돌려보세요. 시작. This pizza is very large. It is your face. 하면 되겠죠. It is as large as your face. 됐습니까? 그건 네 얼굴만큼 크네. 됐습니까? 이 피자 엄청 커. 와우. 지름이 한 1m는 되겠어. 반지름도 아니고. 아 참, 반지름이 1m는 되겠어. It is as large as your face.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뭐 한 거라고요? 응? 방금 뭐 한 거라고? 친구 대두라고 놀린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보자 한번. 눈이 왜 이렇게 둥글어져? 독일 출장 갔다 왔어? 아니요. 그러면? 놀러 갔다 왔어. 이거 할 시간 전혀 없었지, 그치? 이거 해야 된다는 거 혹시 생각은 했냐? 그냥 해야 된다는 거 생각했는데. 나는 학원 숙제 아니야? 어? 응? 너 일요일 날 오후에 학원 나올래? 어? 어때? 응? 너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기말고사 칠 거잖아. 그치? 어, 그때도 이번처럼 중간고사처럼 그렇게 시험 칠 거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똑같이 점수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어려워지면 뭐 점수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럴 거야. 어? 왜냐하면 네가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죠.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점수가? 너한테 선물 주냐? 어? 받을 자격이 돼야지 받지. 어? 받을 자격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 똑같은데 뭐. 너 전번에 내가 너 수업 빠질 때나 지각할 때 어? 동영상 보고 수업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응? 요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클래스 카드 숙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응? 어? 한번 볼까 지금? 확인해 볼까? 응? 어? 뭐라고? 너 잔소리 하느라고 이제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응? 어? 뭐? 달라줘야지 뭐. 어, 이번하고 똑같은 점수가 안 나오고 더 나아질 거 아니야? 어, 전번하고 똑같은데 뭐. 어, 학원 숙제? 나는 학원 숙제 아니냐? 어? 장난치냐 지금? 어? 뭐 때려야지 말 듣는 거야? 어? 자, 계속해서 그녀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녀가 더 나빠지고 있대. 그녀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 들어? 나빠지는 정도.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오케이. 자꾸 뭐, 이 나빠지고 있는 거는 이걸 쓰라고 한거 보니까, 이거 뭐, 병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야? 애가 더 못되지는 거야? 애가 더 못되지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돈 뺏고 막 이런 거 같아. 됐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그녀가 점점 못되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s getting wor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됩니다. She's getting worse and worse.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get의 뜻이 많다 그랬습니다. get의 뜻이 참 많은데요. 뭐 일단 예를 들어볼까? 이런 게 또 있죠. I got a letter from him. 이런 거.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고요. I got called.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보면 일단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오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왔으니까 여기에 got의 뜻은 받았다죠. 내가 편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반대말은 뭐가 되겠다? 기브나 샌드 같은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get, got 뒤에 cold라는 녀석이 왔는데 이 cold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감기라고 얘가? 감기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이거 감기, 이게 없는 거 보니까 감기가 아니죠. 그 뜻은 무슨 뜻으로 이 문장 속에 들어온 거야 이거? 추운, 차가운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럼 I got cold의 뜻은 나는 추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또 뭐 있더라? 또 뭐? 그래서 뭐가 있다? I became cold. I turned cold. I grew cold.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처음 봐요. 내가 이거 뭐 얘기할 때 했어? 이 얘기할 때 했습니다.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내가 그냥 과거에 추웠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I was cold라 했어. 나 추웠어요? I was cold. 근데 이렇게 난 그냥 추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서서히 추워졌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become 어떤, get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grow. grow의 뜻이 자라다, 재배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라 했고요. 마찬가지 turn, 돌리다, 회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턴 뒤에 뭐 턴 뭐 턴이 턴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어떤 물건을 돌린다는 뜻이겠죠. turn the wheel 하면 뭐 바퀴 돌린다겠지 그때는. 근데 턴 뒤에 무엇이 아니고 어떤이 왔단 말이야. turn 뒤에. 그러면 그때 턴은 점점 변해 간다는 뜻이다. become 되다라는 뜻인데 become a doctor 하면 의사가 되다라는 뜻이지만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 간다라는 뜻이다. get도 마찬가지 get 어떤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get의 뜻은 무조건 봤다가 아닙니다. 문장 속에 어떤 단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뜻은 얼마든지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make가 되다란 뜻이 되는지 몰랐죠?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 make의 뜻이 되다란 뜻으로 되는 것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메이크의 뜻이 또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메이크의 뜻이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만나볼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얘가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네요. Alan'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s. 오케이.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죠? 여기 유리가 오면 안 된다고. 일단 하고 싶은 말이 N의 머리카락이 훨씬 더 길다,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N의 머리카락의 길이와 유리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했는데 N의 머리카락 길이가 훨씬 더 길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훨씬 더 기는 뭐도 있고 Even longer, Much longer, Still longer, Far longer, A lot longer. 뭐는 안 된다? Very longer랑 So longer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한 번이죠. Far longer, still longer, much longer, a lot longer, even longer. 그래서 뭐라 그랬냐?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라고 그랬죠. 얘들은 입이 기억한다. Far better, still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이런 식으로 익히라 했고 Very good, so well, very well. 원급인 good과 very는 so나 아 참, 참. Well은 so not very, so good, so bad, 뭐, very good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문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다들 맞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비교 파트라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게 돼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걸 고를 줄 알아야 된다. Airplanes are faster than boats. 그래서 비행기가 보트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 이거 일단 배웠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는 비행기
만큼 빠르지는 않다. 비행기가 더 빠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ats are less fast than airplanes. 이거 무슨 뜻이었어? 배가 덜 빠르다. 비행기보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곧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열등 비교. 됐습니까? 열등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건 less, fast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less 뒤에 무슨 급을 써야 된다? 원급을 써야 된다. less better야, less good이야. les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less 뒤에 원급을 써야 된다. 나머지 애들은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 배가 더 빨라졌고요. airplanes are as fast as airplanes. 뭐야 이거? 비행기는 비행기만큼 빠르다? 말장난 아니야? Airplanes are not as fast as boats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 뜻은 비행기는 배만큼 빠르진 않다. 배가 더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고난도라고 쓰였는데 뭐 고난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과 같은 표현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 배가 덜 빠르다 비행기보다 비행기가 더 빠르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Less 뒤에 원급.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애들 둘이 보이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소울을 써도 되겠죠. Boats are not so fast as airplanes. 원급 비교에서 not이나 never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as 대신에 소울을 쓸수 있지만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어디 갔지? 원급 표현이 안 보이네. 어쨌든 not이 없으면 소울을 못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친절하게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거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다? 1번이다? 오케이, 그럼 얘가 틀렸으면 이 문장 바로 해고쳐서 읽으면 Henley is foolisher than her 해야 되겠죠. Henley is foolisher. Foolish가 원급인데 더 멍청한 하고 싶으면 ER 해야 되겠죠. Henley is foolisher than her. Henley가 그녀보다 더 멍청하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맞단 얘기인가? 그러면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의 뜻은 Tommy 읽을 것이다. 그것을 더 조심스럽게 Tom은 그것을 더 주의해서 읽어볼 겁니다.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그래서 more carefully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이것이 더 쓸모가 있다. useful의 뜻도 모릅니까? 이것이 더 쓸모가 있다. 뭐보다 저것보다. 이게 저것보다 쓸모가 더 많아. this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뭐라고요?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그 다음에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 저 아이스크림보다. 됐습니까? 뭐 위즐이 뭐 브라보콘보다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위즐이 맛있지 않냐? 안 먹어봤습니까? 베라보다 낫던데 위즐. 예, 한번 사 드셔 보세요. 됐습니까? 특히 픽 아이 뭐지? 초코 무시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Jane is more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Jane is the most popular 아닌가요, 혹시? 오케이. More foolish 해도 된다고요. Foolisher가 아니고요. 그 답은, 5번이네요, 5번. 제인이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다, 그녀에 반해서. Jane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됐습니까? 답은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거, 알맞은 거 넣으면 되겠네. 1번. 완성시키면 he works harder than I do. 그 다음에 2번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s.
오케이. 다음에 3번. She has more money than him. 그다음에 Kate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그렇죠. 여기에 이거 대신에 지우라고 바꾸면 더 낫겠죠. 지우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그치? 그 정도는 아닙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John plays soccer better than his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am 하면 왜안 되죠? He works harder than I am 하면.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 1, 2, 3 중에 뭐예요, 이거? 대동사죠. 그럼 뭐 대신 왔단 말인데, 그럼 얘 지우고 뭐 지우면 뭐 쓰면 돼요? I work 대신 왔죠. 여기 쳐다보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니까. 그래서 I am 하면 안 되고 I do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He works harder than I do.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비교급 표현이니까 되니고요.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s. 거북이들이 토끼보다 더 느리게 달려간다. She has more money than him. 만약에 힘을 지우고 다른 걸 쓴다면 힘을 지우고 다른 걸 쓴다면 이 여보세요? 예. 그래서 지우 is the prettiest. 지우가 어떻다? 가장 예쁘다 in 원호동. 어디에서? 원호동에서. 맞죠? 오케이. John plays soccer. John은 축구 잘한다. than his brother. John's brother보다 형보다는 뭐 하여튼 남자 형제보다 더 잘한다고 있고요. 어쨌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최상급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4번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15번. 빙판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뭐를 들여다 보여주고 있냐? 댄 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폴 보다 하니까 이건 원이야, 비야, 최야 비교급 표현해야 되니까 얘가 안 되겠죠. 됐습니까? Andy is older than Paul. Andy가 나이가 더 많다는 데가 됐고요. Andy is shorter than Paul은 Andy 키가 더 작은 게 됐고요. Andy is happier than Paul. 더 행복하게 됐고요. Andy is more handsome than Paul.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고 여기에는 뭐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뭐 알아서도 하시고요. 됐습니까? 뭔데 이게? 너 어느 거 할래? 여기 미음 할래? 시옷 할래?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뭐 디귿 하든지 시옷, 미음, 디귿 중에 뭐 할래? 어? 아무거나 골라보라니까 시옷, 미음, 디귿 중에서 아니면 기억도 하나 넣어줄까? 기억도 하나 넣지 뭐 미음 할래? 미음 여기도 뭐 할래? 여기도 미음? 어? 민준 is more handsome than 민준 하려고? 눈치를 못 채셨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어디서? 다?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 비, 최 중에서 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요. 뭐 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이런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니들은 일단 틀리고 보자 말이죠. 됐습니까? 맞잖아, 그렇지? 하나씩 따져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t's harder than yesterday. 마틀? 마틀? 마틀! 어? 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It's
Hotter than yesterday. 그렇죠. HOT가 잠오자니까 T를 한번더 써야 되는데. Hey, 그리고 it은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2번이 뭔데? 2번이 뭔데? 비행진 주어. 더 덥다. Today 대신에 쓴 거네요.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O야, X야? O다. I left earlier than he di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he was야, he did야? He did죠. 됐습니까? 내가 더 일찍 떠났다, 나섰다. 그가 떠났던 것보다 나는 그 남자보다 더 일찍 떠났다.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r runs the fastest of the four. 어쩌고저쩌고.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맞는 이유는 car은 남자 이름이니까 he니까 여기 더 들어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the fastest, 가장 빠르게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붙였고요. 칼이 가장 빨리 뛴다. Of the four, 뭐 할까? Of the four. Of the four. Of the four. 뭐 할까? 제일 만만한 거. 그래, people. 오케이, 지금 몇 명이서 달리기 한 거야, 지금? 네 명이서 달리기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칼이 네 명의 사람 둘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4명이 달렸는데 한 명은 10초, 한 명은 11.5초, 한 명은 12초, 한 명은 13초. 그럼 칼은 몇 초에 뛰었단 말이지? 13초라 그러지 왜? 가끔씩 그런 애들 있다니까. 숫자 많을수록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거 고르는 애들 진짜 있다니까. 니들 그러지 마. 됐습니까? 10초에 뛰었다는 얘기겠죠, 이 4명 중에서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as warm as that food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프가 저 음식만큼 따뜻하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is newer, this pen or that pen은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어느 것이 더새 거냐라고 얘기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or B, which를 보고 우리가 의문문이라는 거 벌써 배웠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의문문 할때 쓴다고요?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고 특히 뒤에 뭐 오는 거 좋아한다? A or B. 됐습니까? 어느 게새 거냐? 이 펜이냐 아니면 저 펜이냐? 문제이고. 문어부 나오면 이거 일단 보면 되겠네. 이거 봤습니까? 보셨어요? Okay,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해야죠.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맞습니까? 뭐 아침에는 네 발, 그렇죠? 오후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누구냐? 인간이겠죠. 누가 물어봤어? 스핑크스가 물어봤죠. 맞습니까? Difficult의 C인데 T처럼 보이네. 뭐 알죠? Most difficult spelling 용어는. 그래서 X고요. 일단 one of 뒤에 복수명사 온 것까지는 좋은데 더 difficult 이딴 건 없고요.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중에서 더가 있으니까 최상급 표현인 most difficult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친걸 골라라. B, C, E네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18번. 관로안의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하면 저요 하면 되겠죠? 그쵸? 성모 저요 하려고? 어우 강하게 I am the laziest man. 그니까, 오케이. 누가 이 동네에서 가장 게으른 놈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ry is the smartest girl of the 10 students.
메리가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거울이다. 그래서 18번 문제 정리하면 최상급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고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올 수도 있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일 땐 in 플러스 단수 명사 이 동네에서 in this town이고요. 10명의 학생 둘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 명사를 써야 되는데 of 플러스 복수 명사는 흔히 뭐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student가 있으면 얘가 대신에 스튜던트 쓰면 될까 안 될까? 얘 대신에 스튜던트 쓰면 될까 안 될까?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될까 안 될까? Mary is the smartest student of the 10.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메리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인데 당연히 걸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스튜던트라면 당연히 얘는 생략할 겁니다. of the 10.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생략되면 이들 눈에는 더 10만 보이고 이거 단수 명사네? 인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생략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명사 보고 of를 고를 수 있겠지만 얘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of는 그냥 무조건 기계처럼 이거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니까 in이다 복수명사니까 of다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의미를 따져보시고 혹시 생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가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뭐 답인하고 오브네요. 3번이죠? 19번. 오케이. This pencil is much shorter than that pencil. 이 연필이 훨씬 더 짧다. 저 연필보다. 됐습니까? 연필의 길이를 그래서 여기다가 훨씬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더 먼저 만나봤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Thank you much. 해도 상관없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Much better. 이렇게 세 가지 much 배웠죠. 됐습니까? 많은 돈이죠. 이때 much를 보고 수량,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한다.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A lot of money죠. Lots of money죠. 됐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얘 뜻은 일단 뭐고? 그렇죠. 많이 란 뜻이죠. 많이 고맙다. 얘는 수량 어떤 시라고 했고요. 얘는 뭐다?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부사라고 했습니다. 뭐로 바꿔 쓸수 있죠? Thank you. Thank you a lot. 됐습니까? Thank you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much better는 훨씬이죠. 그래서 much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o better, very better도 안 된다. So good, very good. 자, 그러니까 이제 훨씬을 고르란 얘기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이네요. Max is much sadder now. Max가 훨씬 더 슬프다. 이제는. 됐습니까? 뭐,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뭐가 있을까? than, before. 이런 게 생략됐겠죠. than before의 뜻은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슬프다. Max is much sadder now than before. 전보다 지금 더 슬퍼졌어요. Hey, 여기에 much는 1번이야, 2번이야.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How much is it? 뭐 물어보기입니까, 이거? 가격 묻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 거고? How much money is it? 얼마입니까, 그거? How much money is it? 이니까, 그러면 이 much는 1번이야, 2번이야? Thank you very much의 much야? Much money의 much야? 1번이죠, 이거. 많은이죠, 많은. They had so much fun. 그래서 얘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여기에 fun은, 자, fun은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뜻일 때 I로 시작하는 그 녀석하고 똑같죠? 그게 누군데? 그렇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Interesting이죠. 그러면 fun의 형용사로서의 뜻은 뭐? 재미있는. 됐습니까? 명사로서의 뜻은? 그러면 funny, 재미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 fun의 뜻은 지금 재미라는 명사로서 썼어요. 사용됐고요. 재미있는이 아니고요. 그래서 they had, 그들이 가졌었다. 매우 많은 재미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이 매우 즐거운 시간 보냈다는 뜻이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들은 매우 많은 재미를 가졌었다. 그래서 much money 할 때 much하고 똑같고요. 수량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much time? 너 시간 많냐고 묻고 있죠?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1번이죠. 됐습니까? 어떤 시야, 어찌 시야? 많이 시간이야? 많은 시간이야? Okay, thank you very much야. Much money야? Much money, much time. There isn't much snow here. 뜻은 여기에 눈이 많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여기에 많은 눈이 있진 않다라는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기에 눈이 많이 내리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 눈이 많이 내리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은 눈이 있진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단, 그리고 이 머치는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1번이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재미, 많은 재미. 많은 시간, 많은 눈. 많이 눈이냐? 어? 많은 눈이, 많은 눈이 있진 않다. 내가 해석까지 다 해줬는데 뭐 고민합니까? much money 할 때 수량 형용사고요. 지금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Max is still sadder now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슬프다. 그래서 요, 자 이제 much의 much가 훨씬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였었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걸 묻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렇죠? 훨씬이란 뜻인 녀석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또는 뭐 이렇게 썼어, 또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했어. 그치? 이거 숫자 몇 개지? 두 개죠. 이거는 문 네 개야, 네 개는. 얘는 네 개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머치는 숫자가 몇 개? 어떤 단어를 쓰고 내가 숫자를 매긴다는 얘기는 서로 상관없는 뜻,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둬야 할 뜻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Go there 할 때는 거기지만 There is, there are 할 때는 존재,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만든다. 위치 세 가지 뜻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뭐 저녁 먹는 거, 저녁 먹기 위하여, 저녁 먹기 위한 저녁 먹어서. 그 다음에 much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밑줄 끈 거 없고요. 다짜 고짜 틀린 거. 그래서 몇 번이 틀렸나요? 3번이다? 예,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고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만 고쳐서 바르게 고치면, Amy is as busy as her sister. Amy는 그녀의 시스터만큼이나 바쁘다. 됐습니까?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을 써야 되는데, 비교급에. 뭐 다른 방법은 Amy is busier than her sist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아프리카는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나라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 됐습니까? 우리가 대륙이 총 몇 개의 대륙이라고 그러죠?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됐습니까? 큰 바다 5개. 그 다음에 큰 대륙 6개. 여기 상식으로서 대륙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가 있는 대륙은 알겠지. 아시아.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왼쪽으로 돌까? 오른쪽으로 돌까?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유럽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밑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프리카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동네 끝났어. 됐습니까? 바다 건너가야지. 어느 바다 건너가야 돼? 어느 바다 건너가야 돼? 이제 건너갈 바다는 대서양. 대서양 건너가면 뭐가 나와? 일단 아메리카가 나오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나오고, 그치? 그러면 얘를 남과 북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 아, 미안합니다. 아, 남북아메리카 하나로 치자. 오, 그렇지. 남북아메리카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렇죠. 호주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오세아니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 남극이죠. 북극도 하지 왜? 그렇죠. 북극도 하지 왜? 북극은 여기 없죠. 얘는 바다죠. 땅이 없죠. 북극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대륙에 안 들어갑니다. 남극은 땅이 있어요. 지금 저도 모른다 저거. 됐습니까?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호주 플러스 그 주변에 섬들 합쳐서 오세아니아 대륙, 마지막 남극 대륙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국가 개수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몇 나라가 있나 세려봤더니 아프리카 has the most count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그렇죠? 할매가 뭐 훨씬 더 오케이. 자, 얘는 뭐의 비교급일까? 뭐의 비교급일 수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 있어? 굿하고 well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뭐의 비교급일까? 오케이. 자, well 1번 뭐가 있었다? I can play soccer well. 그 다음에 he's very well. He's very healthy. 그 다음에 니네 교과서에서 지금 곧 할 텐데,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우물. 됐습니까? 저 학교에서 수업 안 듣진 않지 설마? 잘 듣고 있어? 왜 우물이란 뜻으로 교과서에서 7과 아니면 8과에 나오는데? 니거다 완성해서 올려놨어 이제. 되게 좋아하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쵸? 그치? 새벽 2시까지 맨날 타이핑 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놨다니까? 영영풀이도 내가 다 찾아가지고 없는 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영영풀이 넣고 없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얘는 뭐의 비교급이겠다 이 뜻으로서 well의 비교급입니다. 할매가 훨씬 만약에 할매가 건강하시다 하면
The old lady feels well. 야. 근데 아까 아팠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나아졌다라 표현하고 싶어서 The old lady feels well. Better now. 됐습니까? 어쨌든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그러면 누가 6시에 오고 누가 6시 반에 온단 말이야? 오고 피터는 6시 반에 온다는 얘기겠죠. 그는 학교에 더 일찍 온다 피터보다. 그러니까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자, 비교 표현은 이와 같이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피터가 6시에 온다면 그가 올 수 있는 시간을 고르세요. 1번 7시, 2번 7시 반, 3번 5시 59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rs. Smith is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is village. 그래서 스미스 아줌마가 뭐래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다. 뭐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Mrs. Smith가 가장 부유한 돈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거 one of 뒤에 people은 단수형이 뭐야? 그렇죠. 단수형은 person이죠. 됐습니까? 불규칙 복수형이죠. persons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관계자들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니 중학생이니까 person의 복수형은 people이다. Where에 대한 대답도 잘 보이고요. 더도 보이고 있고요. 최상급 왔고요. One of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미스 부인이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면 어떻게 해야 돼? Brown is the richest person in this village.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알고 있었지? 응? 뭘 그러면 얘가 하는 과정에서 뭘 몰랐던 걸 알게 됐어? 더 빨랐다. 아, 난 조금 뭐 더 most 막 이러고 좀 헤매는 사이에 그죠? 발 약간 헛디뎠는데 그치? 더 most rich가 아니고 더 richest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1번 빈칸에 알맞은 걸 이번엔 몽땅 다 고르라 했는데 얘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이야, 비야, 최야? 이 뭔데? 지금 원, 비, 최가 뭐 쓰는 거야, 도어나? 급비교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러면 little하고 굿이네. 됐습니까?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이것은 저것만큼이나 작다. 그 다음에 this one is as good as that one. 이게 저것만큼 좋다. 나머지 higher 비교급이고 better는 well이나 good의 비교급이고 worst는 bad나 badly나 그렇죠. 이래 최상급이죠. bad, worst, wor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5번이 되겠고요. as 원급 비교 알고 있냐? 22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예. 어디에서? 가장 긴 강들 중 하나이다. 됐습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이 부분에 뭐 써야 돼? One of the 최상급 문법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 문법 이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써서 작문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은 탈락이죠. 뭐뭐 둘 중 하나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럼 2번 잘 가고 있다.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이런 거에서 탈락.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에서 탈락.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합격.
양쯔 리버 is one of the most long. The most long 하는 바람에 탈락. 됐습니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그 다음 미추진 부분은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친 것이 아닌 것은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mine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mine으로 고치는 게 맞아? 아니면 I로 그냥 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딴 걸로 고쳐야 되는 거야? 옵션 세 가지. 마인으로 고치는 게 맞다. 2번 아이로 놔두는 게 맞다. 아니면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다른 걸로 고쳐야 된다. 예, 마인으로 고치는 게 그럼 아이는 왜 안 되는데? 오케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의 영어 점수가 나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아이를 두면 점수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my English score 쓰려고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mine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I로 놔두거나 me를 쓰면 절대 안 된다 했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를 most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맞습니까? 1번 much로 놔둬야 된다. 2번 most로 고쳐야 된다. 아니다. 딴 걸로 고쳐야 된다 중에서.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 뭐 이게 그렇게 오래 생각할 게 있어? much로 놔두는 게 맞다. 아, most로 고치는 게 맞다. 1번 much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렇죠? much로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than cats의 뜻은 오케이. 그럼 이거 해야 되나? one beach 해야 되나? 머치로 놔둘까? 모스트로 고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다른 거다? 뭐로 해줘야 된다? Dogs drink more water than cats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모르겠다 애들이. 아, 모른다. 그럼 넘어가. 개코도 모르네 뭐. 시컨 다 했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럼 일단 2번이 답일 수 있겠다. 그치? 됐습니까? 다 풀고 Sally's voice is as good so the singers. Hey. as로 고쳐야 됩니까? Hey, 여기에 singer 하면 왜 안 되죠? Sally의 목소리가 그 가수만큼 좋단 얘기야. 가수의 목소리만큼 좋단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점 찍고 S를 안 해주면 틀린다고요.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별거 아닌 것 같은 어퍼스트로피 S 꼭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소로 놔두는 게 맞다? 아니면 에즈로 고치는 게 맞다?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거다? 오케이. 이거다? 그럼 이거는 잘한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A giraffe is very taller than a sheep. A lot taller than a sheep. Very로 놔둘까? A lot으로 고칠까? 아니면 뭔가 딴 건가? 2번이다. 오케이. 그 이유는 기린이 훨씬 더 키가 크다. 양보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요. Alaska is the largest state of the USA.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알래스카는 가장 큰 주.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거. 도. 경상북도, 강원도. 됐습니까? 오케이. 알래스카는 가장 큰 주다. 그러면 얘가 of로 놔둘까? in으로 고칠까? 뭔가 다른 거야? in으로 고치는 게 맞다? 그럼 잘한 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고 여기에 어디에서 미국에서 가장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답은 2번인가? 응? 2번 맞아요?
예, 그럼 이거 뭐로 고쳐야 되는 건데? 머치를 모스트로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응? 그럼 뭐로 고쳐줘야 되는데? 머치로 놔둬야 돼? 뭐로 고쳐야 돼? 응? 어, 랏업으로 고쳐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뭐 어떡할까? 얼라노브 할까? 네 번째 옵션 나왔네. 얼라노브로 고쳐야 된다. 아니면 머치로 놔둬야 된다. 모스트로 고쳐야 된다. 모어로 고쳐야 된다. 어? 뭐 말을 해. 괜찮아. 아,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 어? 고양이들보다 많은 물을 마신다야. 고양이들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야. 어, 이거 당연히 원이야, 비야, 최야. 어, 그럼 많은 물은 뭔데? 아, 그렇구나. 많은 물이 more water구나. 혹시 니들을 다, 뭐 배울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다 뭐 쓰고, 그 다음 뭐 쓰고 이런 거안 했냐? 어? 여기다 뭐 쓸래? 머치 쓸까? 어? 여기다가 뭘 쓰는 거야? 여기는 뭐 쓸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쓸래 여기다가? 여기는? 응?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라고 이번 문장이? 그럼 당연히 다시 돌아가 또 볼까? 어? 이거 원급이래 이거는. 어? 이건 비교급이래. 이건 최상급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뭐 써야 되겠어? 무슨 머치 워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라노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뭘 워러지? 어? 오케이. 개들이 고양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신다 하고 싶으면 독스 드링크 much more water than catch고 그때 much의 뜻은 훨씬이라고요. 무슨 여기 much니 얼라노브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most로 바꾼다 하는 사람 없었구나. 헤이, 니들이 원급 비교가 뭔지 비교급 비교가 뭔지 최상급 비교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어? This is bad than that. 이게 저거보다 안 좋대요. 그쵸?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그럼 바로 이거 고치면 어떻게 할래? 헤이.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바르게 고쳤는지 이게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면 얘는 그냥 가만 놔두래 건들지 말래 뭐 얘를 건들지 말란 말은 이게 지금 무슨 표현하란 말이야 원이야 비야 최야 그럼 당연히 얘는 모해로 바꿔야 되겠어 이게 저거보다 더 좋지 않다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응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Of the three의 뜻이 뭐고? 세개 중에서 됐습니까? 또는 뭐세 명의 사람들 할때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세 명이든 세 사람이든 세 개의 물건이든 중에 이것이 최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때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뭐 표현해야 되겠다. 최상급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야. This is bad. Of the three. 세개 중에서 안 좋다. 세개 중에서 안 좋다. 세개 중에서 안 좋다야. 세개 중에서 더안 좋다야. 세개 중에서 제일 안 좋다야. 당연히 세개 중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뭐, 무슨 원비 체 중에서 뭐가 와야 돼? 체가 와야 될거 아니야, 이럴 때는. 에? 에이, 자다가 나무다리 끌리는 사람들 있네, 자꾸. 그다음, 계속해서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는 부분이 있는 문장을 골라라. 그러면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 맞아 틀려?
O야 X야. 오다. 오케이. 고칠 곳이 없고 하고 싶은 말은 그는 그의 친구들보다 착하다구나. 오케이. 너는 뭐 우리 문법 할때딴데 갔다 왔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맞아요, 틀려요, 일단. They are wisest than these people. 틀렸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봐, 민준.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이렇게 고치면 돼? 이렇게 고치면 돼? 이렇게 고치면 되냐고 안 되냐고.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돼안 돼? 응? 아니야, 쟤한테 물어보고 있어. 네가 했잖아. 네한 사람 돼안 돼? 너 말고 너한테 안 물어본다니까. 네가 해놓고 뭘 자꾸 네가 대답해. 어? 된다고? 되지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말하게 고쳐봐. 와이디스트 오브 쓰리 피플 디즈 피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이 버전은 어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이 버전은 어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된다고? 어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어때? 판단을 내려주세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거니까. 생각 중이시고요. 이건 어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어때 이건? 된다? 다시. 이건 어때?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이건 어때? 해석해봐 그러면.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해석하면? 오케이, 해석하면?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오케이, 좀 이따 질문 2개 받겠다? 2개 받겠다, 좀 이따가? 오케이.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해석. 현명한. 지나갔습니다. 맞아? 저 해석이? 어? 맞죠.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게. 됐습니까? 뭐, 어느 게 틀렸어? A가 틀렸어? Of his friends 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아, 넌 틀린 것 같고. 네 생각은? 네 생각은? 아, 카인디스트니까 여기는 S를 붙이면 안 되죠. 아까 네가 이거 맞다며. 이거 맞다며, 네가 아까. 네가 맞다며. 네가 맞다 그랬어. 붙일까 말까 그러면. 응? 붙일까?
아유, 쓸데없는 놈. 그 다음에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오케이. 그래서 돈 맞아 틀려 이거.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좀 이따 질문 두 개? 해석 중이에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지 이거. 맞는다고? 자네 의견? 맞는 문장이다? 예, 두 명만 물어봐야지. 다 물어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than us. 예. 맞아 틀려 민준. 맞다고? 속모 이거는? 맞다? 나한테 맞겠는데 누군가? You are one of the nicer people in this town. 오케이. 아, 속모 어때? 틀렸어?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딴 데는? 딴 데는 다 맞다고? 고칠 수 없다고? 동원이 의견은? 동훈아, 시간 안에 문제는 다 풀어야지, 학교 시험. 어? 무한정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어, 그래서 뭐. 틀린 것 같은데요.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학원 선생님 이렇게 시간 많이 주는 쌤 없다. 그렇지? 그래 해봐.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자, he is the kindest. 따져봐야 될 거. 일단 이게 원비체 중에 최조. 그가 가장 친절하다고 했고. 그럼 여기 이 부분 맞는 맞고 틀린 거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틀린 데 없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뭘 쓰면 뭘 쓸 수 있을까? friend야, friends야. friends죠. 얘 막 분신술 막 하는 애죠. 그렇죠? 그렇죠? 분신술 막 하는 애죠. 그렇죠? He is the kindest friend of his friends 해야 되겠죠. 아, 얘 막 분신술 시키려고 friends. 어, he is the kindest friends. 어? friend야, friends야. 왜? 왜? 외우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어? 왜 friends 하면 안 되고 왜 friend야? friend는 완전한 힐을. 그쵸? He is the teachers. 그치? 맞지? 왜? 잠깐만, 어, 얘 좀 깨달으라고. 응. 왜? 뭐 분신술 쓰냐 얘? 어? 뭐 뭘까? 아, 복수명사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의 친구들 중에서라는 의미 부분에 of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 거지. 뭐 복수명사 있으면 다 맞는 거야. 어? He is the kindest friend of his friends. 여기에 he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됐습니까? 뭐 제임스라 치자. 그러면 뭐 이게 마이클이라 치자. Michael is the kindest friend of James' friends. 제임스의 친구 중에서 마이클이 가장 친절하다. 그 다음에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하면 그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they are the wisest of these people 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현명하다가 될 거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여기는 최상급 쓸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비교급을 하고 있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Gina는 Lisa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Gina가 프랑스어 더 잘하면 어떡하지? Gina가 프랑스어를 더 잘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얘한테 물어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그 여자아이들이 더 아름답다 우리보다. 그 다음에 you are one of the nicest, one of the 더 나왔어. one of 때문이 아니고요. one of 때문이 아니고요. 더 나왔으니까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one of 다시 한번 쳐다보고 여기에 person 같은 거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in this town,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of this town 하면 안 되겠다. 이 동네에서 너는 가장 착한 사람들 중한 명이다. 그래서 어쨌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X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X 표시한 거다 골라봐라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자 비교 표현 파트에서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표를 보여주고 나서 됐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쓴 거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쓴 거야? How? 그렇죠. How heavy is the box A? How heavy is the box B? It is 6 kilograms. How heavy is the box C? It is 9 kilograms. How heavy is the box D? It is 8 kilograms.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Box A is heavier than box B. 맞아, 틀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팔이 6보다 큰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유딩도 아니고. 그다음 박스 B isn't as heavy as 박스 C는 맞아 틀려? 맞다. 상자 B는 C만큼 무겁지는 않다. 그렇죠? C가 더 무겁다. 됐습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친구 보이죠? 그렇죠? Isn't so heavy as 박스 C? 박스 C 같은 표현 박스 C is heavier than box B. 9가 6보다 더 큰지 알고 있냐라고 방금 물어봤고, 맞죠? box D is as heavy as box A. 둘다 8이니까 맞는 얘기하고 있죠. 상자 D는 A만큼이나 무겁다. 그리고 둘의 무게가 같다. 8은 8과 같은지 아냐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ox C is the heaviest of all box. 그래서 9가 6, 8보다 더큰 거, 제일, 여기 보이는 6, 8, 9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ox D is heavier than box C. 8이 9보다 더 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hers. 내 재킷이 그녀의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her jacket is cheaper than mine. 그녀의 재킷이 내 것보다 더 싸다. 자, 또 같은 말 만들어 보죠. 지우. 이거랑 같은 말. 한숨 푹 쉬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녀의 재킷은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말로 생각해보는지 아니면 나의 재킷은 이런 말 시작해보는지 뭐 그렇게 영어를 원어민처럼 쓰신다고 영어로 바로 하십니까? 우리말을 생각하시지. 그녀의 재킷은 내 재킷만큼 비싸지는 않다. 내게 더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오케이, 맞아, 틀려. 오케이, 그 자켓은 내 것만큼 비싸진 않다. 내 자켓이 더 비싸다. 또 같은 문제. 더 없어? 있어. 오, 뭐나 시켜달라 이런 표정들인데 얘한테 할게. 두개 정도 생각났어? 그렇지, 두개 정도 생각나면 되지. 그래, 세 개도 생각날 수 있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끝. 마이 재킷 이젠 투 서 칩 해즈 허즈. 맞아, 맞아. 내 재킷은 그녀의 것만큼 싸지는 않다. 내게 더 비싸다. 맞는 얘기죠. 아이, 계속 안 나오네. 그치? 또. 그렇죠. Her jacket is less expensive than mine. 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Less expensive. 그녀의 자켓이 덜 비싸다. Than mine이야, as mine이야. Than mine이야, as mine이야. Than mine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있어야 되지? 궁금하네요. Than LA 하면 왜 틀리는 걸까? Than LA 하면 틀리니까 막 이렇게 in LA, in을 붙여놓은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뉴욕의 겨울은 더 춥다 이 말이죠. 얘왜 있어야 될까? 고유명사라서 그렇다. 고유명사면 in을 꼭 붙여줘야 되죠. 그렇죠? in 지우죠. 그렇죠? I go to 대구 하면 안 되죠. I go in 대구 해야 되죠, 무조건. 얘 in이 왜 있어야 될까? 해석은 이거 다 했어. 굳이 해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이 없으면 뭐, 그러면 인이 없어도 되죠. 인이 이거 뭐 장식품이니까 인 없이 than LA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된다고? 꼭 써야 돼요? 여기 뭐? 생략. 생략이야, 생략. 그래, 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줘야지.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줘. LA의 겨울. 그래, 그거 영어로 해 줘.
더 윈터가 여기 생략됐죠. 여기 어차피 더 윈터가 있으니까.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여기에 얘가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게 돼버렸어. Okay. 겨울이랑, 그렇죠, LA란 도시를 비교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생략이라고, 생략.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쩌고, 그래서 여기 in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됐습니까? 뉴욕의 겨울이 LA의 보다도 춥다. 겨울보다도 더 춥다. 겨울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만큼 춥진 않다겠지? 예, 그러면 The winter in LA isn't so as cold as in New York. As 원급이죠. 예? Isn't less cold 뭐 이상하게 쓰고 있냐? cold than in New York. 해석해봐. The winter in LA isn't less cold than in New York. 겨울의 LA. LA의 겨울이 덜 춥진 않다. 덜 춥진 않다. 뉴욕의 겨울보다. 그렇죠? LA의 겨울은 그렇죠? 덜 춥진 않아. 그렇죠? 덜 춥긴 뭘덜 추워. 더 춥지. 그렇죠? LA 겨울은 덜 춥지 않아. 덜 춥긴 뭘덜 추워. 더 춥지. 그렇지? LA의 겨울이 덜 춥진 않다니까. LA 겨울이 덜 춥잖아. 따뜻하게 입고 가도 되지. 아, 반팔 입고 가도 되지. 어? 오리털 파카 안 입고 가도 되지. 덜 춥진 않아. 응? 덜 춥진 않다니까. 한글이 안 되죠, 지금. 응? 네가 하고 싶은 건 이거겠지. The winter in LA is less cold than in New York. 하면 덜 춥. 다가 되니까 더 따뜻하다가 되겠지. not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에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소수형으로 넘어갑니다. 두 동물의 키를 비교해 보랍니다. 잠시만요. 어우, 귀찮아, 인간들. 쉬운 사. 자, 그래서 나는 주어를 elephant 하고 싶은데.
저거를 엘레펀트 하고 싶은데? 알아. 지레프 했겠지 뭐. 어, 그게 쉬우니까. 알았어, 그럼 지레프 하지 뭐. 아우, 답이 막, 아우, 너무 많겠다. 일단, 눈에 보이죠? 내 눈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거 선택하는 게 낫겠죠. 물론, 이것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이 그림을 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 자리에 이게 있어도 맞습니다. 지금부터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니까 이게 맞는데 이 자리에 뭐가 있어도 맞단다. An elephant 해도 맞다 하는데 그런데 틀렸다 하는 놈은 있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앞과에서 배운 거 제대로 안한 친구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쓸 건데 이 자리에 애가 있어도 맞다 했고요. 나는 이걸로 쓸 건데 이게 그 자리에 애가 있어도 일단 맞다 했습니다. 먼저 정리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거의 했을 버전은 The giraffe is taller than the elephant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버전도 있지 않나? 좀 완성시켜줘. 완성시켜줘. The elephant is shorter than the giraffe. 이것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싶은데. 해석하면 코끼리가 기린 만큼 크지는 않다. 기린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맞겠죠? 이번엔. 자, 그래서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필기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모두 되고. 먼저 시켜줘서 되게 고맙죠. 그렇죠? 또 모두 된다고. 맞아? 어? 맞아? 안 들었어. 제 친구 하는 동안 안 들었어. 친구 하는 것 따위 난 관심도 안 쓴다. 뭐라 그랬는데? 맞다며? 어? 맞다며? 다 들렸어. 야, 니가 해버렸네. 알았어. 그럼 넌딴 버전 해. 지우가 제일 불리하네. 그건 아니고요. 너도 그럼 다음 또 응, 맞아. 뭐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 톨의 반대말 쓰면 되는데. 뭐? 또 지뢰풀 시작해도 되지, 그래. 또 지뢰풀 시작해도 돼. 그렇죠. 막, 와, 내가 생각을 멈춰버리죠. 비교 표현 막, 아, 뭐야, 이거 막 미치겠다, 막. 되게 터질 것 같다, 막. 그렇지.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알렉스 브라이언 셀리입니다. 에이지가 뭐예요? 에이지가 뭐예요? 에이,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답한 것들이야. How old is Alex?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웨이트는 뭐예요? 몸무게죠. 그렇죠.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eight도 좋고. How weight도 안 되고. 얼마나 무겁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How heavy? 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0m record. 100m 기록이죠. 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fast can Alex run?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fast can he run? How fast can she run? 이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heavy? How fast? How old? 됐습니까? 자, 그러면 브라이언 주어라고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양팔족을 꺼내면 되죠. 양팔족을 꺼내면 되죠. 양팔족을 꺼낼 수 없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원비체 중에서 뭐야 이거? 최상급이죠. 그러면 Brian is the oldest of the three children.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Of the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제일 늙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렉스를 주어로 하고 엘렉스를 주어로 셀리를 주어로 하여 각각 엘렉스와 셀리의 자 이거 뭐 이게 두 문장으로 하래. 그렇죠. 엘렉스랑 셀리의 몸무게 비교하래요. 됐습니까? 양팔족을 꺼내면 돼안 돼?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은 원이나 아니면 B로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렉스 셀리니까 여기 쳐다보란 얘기네. 됐습니까? 근데 알렉스를 주어로 하기도 하고 셀리를 주어로 하기도 하래. 됐습니까? 그러면 알렉스 주어로 하면 알렉스 is heavier than 셀리. 라는 얘기고, 셀리를 주어로 하면, 셀리 is, 그렇죠, lighter than Alex. 어디 고칠까? 선생님, 그냥 니들 틀린 답 말해도 그냥 막 적잖아. 찾나 못 찾나 싶어. 어디를 고칠까? 응? 뭐야, 나 밑에 보고 있어. 아, 맞네요, 맞네요. 오케이. 잘못 봤었어. 강아지냐? 질문에 알맞은 다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Who is faster, Alex or Brian? 했어. 그렇죠? 그럼 얘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더 빠른 거죠? 숫자가 더 큰데? 얘기했죠. 보면 꼭 그런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양팔족을 꺼낼까 말까? 꺼내야죠. 그러면 이제 브라이언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브라이언 is faster than Ale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원급 비교하라.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one. 아, 한 놈이 더 높다 그래 놓고 이거 원급 비교 문장 하라고? 도대체 무슨 재주를 하란 말이지? 아, 잘해라. 그 흰 건물이 더 높다. 파란 거보다, 파란 건물보다. 그 흰 건물이 파란 건물보다 더 높대요. 그러면 원급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을 넣으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니까 비교급 비교를 원급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흰 건물이 파란 건물보다 더 높으면 파란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지는 않다. 파란 건물이 더 높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파란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지 않다를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the blue building is not so high as the white building. 또 쓸래? 귀찮게? 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The blue building is not so high as. 이 자리에 선생님 as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러게. 예, 당연하지.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또 이렇게 물어보는 애 있다니까. 선생님 뭐 isn't 안 돼요? 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 당연히 된다 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니는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대요. 됐습니까? 누가? 어디서? 됐습니까? 가장 잘 노래한다. 영어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니 노래 잘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 제니 노래 잘한다. Jenny sings well.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가장 잘하면 얘를 뚝딱뚝딱 해주면 되겠죠. Jenny sings the bes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원래 hour는 안 쓰는데 네, 원래는 영어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hour 쓰는 일 잘 없어. 됐습니까? 근데 뭐 hour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까지 얘기하기 그러니까. Jenny sings the best in our class. 됐습니까? 최상급 표현하라겠다. 그 다음에 그는 그녀만큼 부유하다 라는 표현은 He is as rich as her. 자, 얘 원래 뭐라 했어? 전치사라 했어? 원래 접속사라 그랬어? 원래 접속사라 했죠. 접속사라고 내가 말할 때 니들 눈엔 땅콩이 보이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게 아니고 뭐 와야 된다 했어? She doe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he is니까 여기는 그냥 she does죠. 뭐 she does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어? 여기 땅콩 안 보이시나 봐요. 땅콩 어떻게 막 구웠는지 안 보이시나 봐요. 땅콩 굽는 방법 세 가지 배웠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땅콩 굽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 굽는 방법도 있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도 있고 가스레인지에 돌리는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있다가 재미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he를 쓰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she is Kate 하면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뜻은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In fact 뜻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학교에도 나왔어요.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요. 11월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면 자는 시간이죠. 아, 예, 뭐 답 때 답 다 알면 자면 되지. 하우에버 지금 모르는데 찾아보세요. 예? 하우에버 모르겠는데. 예, 찾아보세요.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class to you가 뭔 소리야? 소개하는 거. 아, 내 단친구를 너에게 소개하게. 소개. 그렇죠. 소개하겠다는 얘기죠. Let me 뒤에 동사 원형 이걸 let me do라고 합니다. Let me do 하면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홉 시 넘었어요. Let me go home.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받기?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기 물음표로 똑같은 표현은? May I? My classmate to you? 됐습니까? Can I? 그리고 could I? 3종 세트가 있죠. 여보세요? 네, introduce. May I introduce? Could I introduce? 등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e is Chris는 왜 안 돼요? 그렇죠. 처음 소개할 때는 성별을 밝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반드시 this is Chris 또는 that is Chris 성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크리스는 당연히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크리스틴이면 여자 이름이겠죠. 크리스 남자 이름이죠. 크리스 햄스워스 몰라요? 크리스 햄스워스 아저씨 몰라요? 헤이 막 번개 막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아저씨 어? 누군데 그 아저씨가? 무인도다! 크림스 햄스워스 아저씨 모르세요? 번개 막 치고 돌아다니던데? 그래, 토르. 햄식이 몰라, 햄식이? 햄식이 크리스잖아, 크리스. 됐습니까?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다. 됐습니까?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그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해상급 표현이고 where에 대한 대답 아무 문제 없고요. 자, 일단 우리말 영작하라는 거 있고요.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틀렸는지를 딱 안테나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This is Kate. 여기까지 크리스에 대한 소개 끝났고요. 크리스에 대한 소개 총 몇 가지 했냐면 두 가지 했습니다. 잘생겼고 키가 제일 커요. 됐습니까? 그 다음 This is Kate. 지금부터 케이트 여자 이름이죠. She is the smartest of us all. 오케이. 최상급 표현 썼습니다. 가장 똑똑하다. 우리 모두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of us all the classmates 생략. 됐습니까? 예,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까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케이트는 똑똑하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나 봐요. 좀 재수 없는 모양이죠. 나머지. 됐습니까? 자,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this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얘들은 이런 느낌으로서 these are Anne and Roy. 얘들은 Anne과 Roy입니다. Anne is kinder than Roy. Anne이 Roy보다 더 친절합니다. 그러나 Roy is ting ten n ting ten n 됐죠? 자, 그래서 로이하고 N에 대해서 N과 로이에 대해서 했는데 N은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로이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This is Max. 얘는 Max야.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네? 됐습니까? 아, 그냥 handsome이었구나. 네. 만약에 He is taller than Chris 하는 순간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죠. 아까는 크리스가 제일 크다 그랬는데 근데 그냥 잘생겼다 했으니까 일단 맥스는 크리스보다 더 잘생겼지만 but shorter than Chris. 얘는 누구 대신 왔다? 크리스 대신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맥스는 더 잘생겼지만 크리스보다 키는 더 작다. However, 얘 누구 대신 왔어? 이 히는 누구 대신 왔어? Who is very kind야 이거? 맥스 대신 왔죠. However 뜻이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 맥스는 매우 친절하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끝까지네요. 여기서부터 디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맥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글쓴애가 맥스를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죠. 얘는 맥스인데 그는 크리스보다 더 잘생겼어. 하지만 크리스보다 키는 더 작아. 자, 이런 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하면서 읽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맥스 is very kind. 그러나 키는 크리스. 자, 그러면 보자. 지금 맥스하고 크리스를 계속 비교하는데 누가 더 잘생겼어? 누가 더 키 커? 누가 더 친절해? 됐습니까? 근데 누가 더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친절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맥스는 매우 친절하다. 비교는 안 했네요. In fact, 근데 마지막에 비교하고 있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같은 말 actually로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actually죠. Actually, Max is the kindest of all. Max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다? N보다도 더 친절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측정하는 도구가 있나 친절한 걸? 어쨌든 글 쓴 사람의 의견이죠. 의견.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x is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죠. 그래서 두 군데 틀렸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He is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 Of our class 틀린지 몰랐습니까? 우리 반에서인데 of our class겠냐? In our class겠냐? 됐습니까? Popularist of를 most popular in our class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군데 X 표시하고 most popular in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